전선나제를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요, 화목난로 가스통으로 화목난로 만들어 봤거든요. 만들어 봤는데 이번에는 그 내열 유리 한번 장착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내열 유리는요, 저 냄비 뚜껑 망가진 거 있잖아요, 그걸로 내열 유리로 쓸 겁니다. 너무 지저분해. 좀 닦아놔야 되는데 닦아놓지 않았고 너무 지저분해서 좀 안 닦이네. 오래돼갖고 이거 버릴 것 같다 그랬는데 내일 장착해놓고 한번 깨끗하게 닦아보든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너무 지저분해서. 냄비 뚜껑 있잖아요, 깨진 거 냄비 뚜껑 못 쓰는 거 유리 갖다가 내일 유리 달아야지 불멍도 좀 하죠. 어, 난로 하나 만들었으니까 또 삼겹살 파티도 한번 해봐야죠. 예. 삼겹살 파티. 시식. 삼겹살 파티요. 오, 고기도 잘 익고. 예. 불도 잘 피고. 어저 뚜껑 아이디어인데요? 그래, 저렇게 만든 사람 없어. 저거 내가 옆검범 저거 어떻게 붙일까? 연구하다 보니까는 그래도 강강강 저거 해놓으면 또 사람들 저렇게 또 영상 올리면 저렇게 만들 건데. 그래? 어? 강원도 것도 이렇게 안 만들었어. 내열 저거 유리 사갖고 하니까 내열 유리 비싸. 거의 한 좋은 거는 10만 넘겨줘야 돼. 내열 유리. 예. 이거는 차기 지난번 냄비 버리는 거 내가 뚜껑을 모아놨잖아. 저기 안에 보면 또 몇 개 있잖아. 그래, 저런 거 써먹으려고 모아놨 거야. 아, 이거 안 깨지잖아요. 안 깨지지. 저거 문 열 때 손잡이로 써도 되고 여기는. 네. 오, 아이디어인데. 아무로 그런 거야. 자꾸만 안 붙는 거야 그게. 아. 근데 연기가 위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그게 연기를 안 넣어. 이제 못 만들어. 여기는 끝이야 이제. 화목난로. 어제 그 이거 만들었는데 동민이가 어떻게 못 만들어 이제. 말은 여러분 아이야. 이건 나중에 균형 안 맞으면 밑에 뭐 하나 살짝 받치면 예. 어느 균형이 맞아.